여기 지금 귤 따는 철도 아니잖아요.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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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귤! 지금 여기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이거 풋귤 수확하고 있어요. 아, 풋귤이요? 네. 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귤은 수확철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아직 그러니까 일반 귤이 지금 미성숙과라고 해서 풋귤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지금 저희가 풋귤청이나 뭐 풋귤 식초 뭐 이런 다양한 요리에 응용이 가능해서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바로 수확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아, 오늘도 제가 잘못 온 건 아닌가요? 오늘 한 얼마 정도 따야 되나요, 제가? 오늘은 지금 주문량이 한 400kg 정도 돼가지고 400kg, 50kg만 따 보실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 일단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풋귤은 어떻게 따는 건가요? 이게 보시면 이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한 이 정도 이제 손으로 잡으면 아, 잡았을 때? 안 잡힌 정도? 어,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네. 먼저 이렇게 살짝 길게 따고 그 다음에 어. 밑을 이렇게 따시면 돼요. 와. 풋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으시나요? 거의 저희는 택배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카페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인 분들도 많이 찾아요. 그래서 그걸 청귤 에이드도 많이 해먹고 그다음에 청귤 식초도 하시고 지금 풋귤 한 시간 동안 따고 있거든요. 근데 좀 목도 축이고 상큼하게 풋귤 하나 먹어도 되겠죠? 요새 자 선생님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시던데 저도 한먹방 하거든요. 요 상큼한 풋귤 제가 한 입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에서 풋귤 퀴즈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소장님 네. 저에게 또 퀴즈를 좀 내주시죠. 그럼 제가 딱 상식선에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풋귤은 청귤이다. 오, 땡. 오, 아니에요? 일단 종류 자체가 달라요. 뭐 라임도 종류가 다르고 연귤도 종류가 다르듯이 아예 전혀 다른 종류예요. 두 번째 문제. 풋귤은 시다. 오. 맞았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맛을 봤거든요. 살짝 봤는데 너무 셨어요. 완숙귤에 10배가 되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고요. 플라로이드랑 펙틴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항산화 작용, 항비만, 항암 효과, 뭐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아주 저희 보면 아주 아주 좋으니까 약으로 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풋귤 에이드를 바로 만들었잖아요. 네. 이렇게 바로 에이드를 바로 마시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 지금 금방 담았을 경우에는 한 하루 정도 상온에서 놔뒀다가 냉장고에 넣으신 다 설탕이 완전히 녹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시고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일주일이나요? 네. 아, 너무 아쉬워요.
안 돼요. 아, 오늘 제가 한 시간 동안 그냥은 못 드립니다. 네? 그러면요? 미션을 수행해야 드실 수 있어요. 아, 무슨 또 미션입니까, 감독님. 아, 저기 편하게 갑시다, 우리 오늘. 어허, 안 돼요. 네? 진짜 너무하네. 사장님, 많이 따셨어요? 10kg 정확하게 따셨죠? 네, 당연하죠. 은정 씨는 5kg 따셨어요? 당연하죠. 제 말 정확한데요. 그럼 재보러 가시죠. 네. 와, 그래도 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와, 근데 귤 하나에 7, 80g이니까 제가 5kg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아니, 너무 비웃으시는데요? 아, 제가 지금 굉장히 비웃음을 받은 느낌이에요. 시원하다. 은정 씨, 에이드 한잔 드실래요? 네, 저 갈래요. 저 억말라요. 그냥 줄 수는 없고 풋귤로 이행시를 잘하면 에이드 한잔 줄게요. 푹푹푹푹푹푹푹푹푹 찌는 여름에 귤 귤로 만든 시원한 풋귤 에이드 하면서. 시원한 여름 나세요. 아, 에이드 시원하겠다. 아, 풋귤 풋귤 에이드. 일단 너무 시원하고요. 이 풋귤에 툭툭 튀는 그 상큼 터지는 맛이 진짜 이 달콤한 맛과 조화로워서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근데 이 풋귤 재배라는 게 여름철에 일하기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풋귤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희도 아기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손으로 까서 손으로 먹는 귤인데 내 새끼가 먹는다 생각하고 정말 깨끗하고 건강하게 키우다 보니까 물론 음료로 그냥 드시려고 찾는 분들도 계신데요. 약으로 쓰시려고 찾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좀 그런 면에 좀 보람 느끼고 있어요.